안녕하세요. 지니타로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연락오는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기 전에 지금 저희 집에 새끼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낑낑거릴 수 있어요. 그점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제일 끌림이 강한 카드를 뽑아주세요. 우리 1번 분들 레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 지금 모습 속에서는요. 어,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감정의 소비, 감정의 낭비가 너무 심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 사람 모습 속에서는 어떤 이별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살근살근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자기의 일상을 지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별 후에 자기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양심이 찔린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연애에서 문제점이라고 보았더니 완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나게 구애를 해서 만났더니 마음이 변하니까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불의 성징인 완드 기사기 때문에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다가도 나중에는 확 식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연락은 언제 올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3개월 안에 올지를 보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달 안에 연락을 보는 운으로 나눠보았거든요. 연락은 올수 있어요. 근데 지금 카드를 보시면 나는 손만 뻗으면 여자들이 다내 손으로 들어와. 라는 모습과 나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여자들을 꼬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에 넘치는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연락은 오는데 그것은 정말 진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어이없게 사람의 진심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올수 있거든요. 이런 경쟁카드도 그렇고 어떤 여자를 꼬시는 그런 느낌이 정말 보여져요, 전체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여자들을 만나왔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결과카드로도 그냥 재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또 신뢰를 주고 하는 모습의 결과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언카드로 우리 1번 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볼게요. 우리 1번 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늘 나에게 사랑 좋았던 그런 모습처럼 그대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펜타클 8과 어, 펜타클 3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은 그냥 어이없을 정도예요내감정에 소비가 되었다는 게 정말 짜증날 뿐이지 우리 1번 분들은 그냥 꿋꿋이 나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그렇게 우리 1번 분들은 앞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 자신을 지금처럼 사랑해 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일을 지나갈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리디,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이번 분들은 이분을 지금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대화를 조금 진솔한 대화로 정말 속에 있는 깊은 이 마음들을 다 꺼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좀 급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침착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텐데, 조금 지금 마음도 급하고, 이런 급한 마음 때문에 좀 경솔한 행동, 실수, 말실수라든지 좀 과격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 상대방 분도 상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로 대응되는 지금 관계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문제점을 보았더니 서로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서로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연애에서 정말 보아야 할 문제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앞세울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컵 세븐 같은 경우에는 허황된 상상이라고도 하죠. 나, 내가 바라는 것들은 이렇게나 왔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은 못 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크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분에게 연락이 올지. 이번 분들은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한달안에요 그렇지만, 어, 결과 카드를 보았었을 때, 완드 왕과 컵 9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우리 상대방 모습을 좀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해와 재회를 위해서는 이 사람을 정말 맞춰줘야 되고, 이 사람 고집과 이 사람의 생각 등을 어, 맞춰주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에 대한 자신감과 그런 생각들이 너무 확고하고, 너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은 맞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모습이 카이 모습인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화해를 하신다고 해도 우리 2번 분들이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고도 싶습니다. 서로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더 가까운데 우리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2번 분들이 그냥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가 정말 우리 이번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만나야겠죠. 그 조언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조언은 무엇일까? 너가 만나게 된다면 이 모든 짐을, 이 연애에서 짐을 너가 다 들어야 되겠는데, 괜찮겠니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면 서로 같이 넘어갈 줄 알고 서로 같이 풀어야 되고 짐도 나눌 줄 알아야 하지만 우리 이 상대방 모습에서는요 완드 왕 너무 확고하고요 자기 말이 다 맞고요 어떤 좀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이 너무 들고 가야 되는 게 너무 버겁지 않을까? 라고 나오고요. 이 만남의 죄, 재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조언이 무엇일까? 또, 어, 컵 9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컵 9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 분들이 조금 나 자신을 지금 사랑할 때에요. 이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듯이, 우리 이번 분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준다면, 이 연애 또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상대방도 우리 2번 분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소중히 대해주지 않을까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그 사람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번 분들은 이 재회도 좋고 이 사람과의 화해의 목적도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2번 분들의 자신입니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3번 분들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떤 생각을 할 겨를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휴식이 필요한 모습이에요. 이 휴식은 정말 지금 중요한 휴식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휴식은 그냥 단순한 휴식보다는 어떠한 생각 정리도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조금 재충전하는 시간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상대방 모습으로는 어떻게 보면 혼자라서 지금 더 즐거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연애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너무 권위적이고, 자기 뜻대로만 되게 하고, 어떤 집착적인 모습, 소유욕 등. 그러니까 사랑에서 집착, 사랑에서 소유욕이 아니고,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는 게 급급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래요. 다 자기 말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권위적인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락이 올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연락은 옵니다. 그러나 조금 늦어요, 연락이. 아마도 지금 이렇게 혼자 즐기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음, 보면은 이 3개월쯤에 그러니까 3개월 안으로 지금 잡아야 되겠죠? 연락이 오는데 굉장히 이컵 9카드가 오늘 정말 많이 나오네요. 내가 연락 먼저 할게 하면서 숙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연락하니까 좋지라는 느낌이 더 가까워요. 연락을 먼저 하는 그 헤어지고 난 후에 연락을 먼저 하는 모습이 어떤 다시 잘해보자, 뭐 내가 잘해볼게, 이렇게 말을 하고 올 수는 있는데 정말 그 마음은 어떤 진중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그런 마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정말 진중한 마음이면 어떤 펜타클 카드가 더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 겉보기식의 카드의 그컵 카드이기 때문에 이컵9 카드의 원래 본 카드는 뒤에 커텐이 척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너머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카드로는 어떤 순수한 사랑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어떤 사랑의 모습은 보이지만 변함 없을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3번 분들이 이분에게 어떤 변화의 기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3번 분에게 조언의 메시지를 뽑아볼게요. 자,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생각해야 할 거는 어떤 감정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좀 진중하게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감정의 선에서 벗어나서 정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정의 카드이기 때문에 저울을 들고 아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의 카드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어 우리 3번 분들이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서 조금 더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의 그런 제외라든지 화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외에 대해서는 우리 3번 분들이 그 사람이 마음이 진심 같으니까 받아주기보다는 조금 더 단호하고 조금 더 계산적이고 깐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아직 그 사람을 놓지 않은 상황이기도 해요 헤어지, 헤어짐은 맞지만 4번 분들은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고 어 아직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뭔가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우리 상대방 모습에서는 조금 상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4번 분들 그 연애에서 어떤 상처를 조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정말, 상황들에서 모든 게다 이렇게 쏟아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떤 게 문제였을까? 지금 어떤 게 문제일까? 했는데, 어떤 더 나은 방향으로 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뉘우쳤다 라고도 보여지고 정말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끝내지 못하고 자꾸 서로를 미련이 생겨서 끝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 사람과의 재회분과 그런 연락이 어느 4월에 운이 강할지 3개월 운 안에서는 어떤 연락이 온다거나 서로를 다시 그리워해서 만난다라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회의 결과에서는 두 분이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나온 것을 보아서 아마도 어, 우리 4번 분들은 좀 3개월보다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4, 5개월 사이에 올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은, 이 과거에 향수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완벽히 잊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연락은 조금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동안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4번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어떤 장애물이 나를 앞을 이렇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겨내려면 어떤 나의 일과 어떤 취미를 통해서 거기에 더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 힘을 지금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잊어라 그렇게 하기보다는 결국 또 시간의 약이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그런 어떤 생각 등을 더 많이 하시기보다는 조금 나의 생각을 정리는 못하더라도 나의 일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잠시라도 조금 잊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의 제스처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